전반전 토트넘이 보여준 창의성의 최고 소스, 최고 원천이었다.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최근에 가장 돋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저는 발견했다 봅니다. 후반전에 대한 지적도 여기 잘 내려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수비밖에 못해서 이제 공격 지원이 어려웠다 이거 굉장히 뼈 아프지만 딱 들어맞는 그런 평가고요.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고전 끝에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모든 수치가 밀리는 정말 뭐 겨우 이긴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이겼다기보다는 풀럼이 놓친 경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합이었어요. 풀럼이 최근 5경기 1실점밖에 안한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등권 팀인데 좀 아쉽죠. 신승이라는 말은 이제 겨우 이겼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신승할 때 신이 매울 신이에요. 신라면 할때그 신자 이기긴 했는데 매운맛 봤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말은 석패 정도가 있겠죠. 아쉽게 졌다. 둘다 이번 경기에 좀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트넘의 신승, 풀럼의 석패. 자, 승부를 가른 것은 기록상으론 풀럼 수비수의 자책골이었습니다. 근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아쉽죠. 손흥민 선수가 왼쪽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델리 알리한테 완벽하게 만들어줬고 이걸 델리 알리가 이제 건드려가지고 마무리를 한 건데 이게 어차피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수비수 맞고 살짝 휘었다고 이걸 자책골로 공식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델리와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모두 이제 날아가 버린 셈이 됐어요. 사실 뭐더 아쉬운 거는 이 장면 바로 앞에 있었던 해리 케인이 날린 찬스였죠. 와, 정말 완벽하게 떠다 먹여줬는데 이걸 케인이 두 경기 연속 뱉어버리더라고. 자, 그렇다면 현지 언론들 이번 풀럼전 평가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호평이 좀 많아요. 네. 가장 먼저 영국의 권위지죠? 인디펜던트입니다. 여기는 점수 분포가 5점에서 7점까지 좀 그렇게 확 낮거나 확 높은 점수는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합리적인 평가 같아요. 왜냐하면 1대0 승리인데 8.9점 주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 인디펜던트의 최고점 받은 선수는 5명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해서 델레알리, 호이비에르, 요리스, 토비 알드베르트 이 선수들이 7점씩 받았고요. 최하점은 5점 받은 도어티하고 데이비스, 여기에 해리 케인까지 3명입니다. 손흥민 평가 먼저 볼게요. 와, 저 이거 완전 마음에 듭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보여준 창의성의 최고 소스, 최고 원천이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최근에 가장 돋보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저는 발견했다 봅니다. 이 인디펜던트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주 잘 요약해주는 평가죠. 후반전에 대한 지적도 여기 잘 내려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수비밖에 못해서 이제 공격 지원이 어려웠다 이거 굉장히 뼈 아프지만 딱 들어맞는 그런 평가고요. 그러니까 팀이 워낙 밀리니까 정말 뭐 후반에는 윙백 수준으로 수비에 많이 좀 집중을 했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자, 그럼 케인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뭐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핵심은 이거죠. 경기 초반 엄청난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떠먹어줬던 바로 그 찬스인데 와 진짜 지난 버니전도 그렇지만 손흥민 도움 기록을 케인이 다 날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럴 리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지금 손흥민한테 골 도움 기록도 앞서고 있는 케인이잖아요. 좀 이럴 때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텐텐 클럽 더블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 케인이 그두 개만 넣어줬어도 벌써 리그에서 지금 시즌 10호 도움 기록을 하는 건데 아좀 아쉬워요. 아 근데 진짜 케인 요즘 왜 이럽니까? 피니시 능력 유럽 최고 수준의 선수였는데 불안불안해요. 자, 다음은 이제 최저점 받은 또 다른 선수들이죠. 맷 도어티, 벤 데이비스 둘다 지금 5점씩 받았는데요. 와 진짜 경기 앞두고 선발 명단 딱 발표됐을 때 현지 팬들이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손흥민, 케인, 베일, 델리알리 이렇게 4명 함께 나오는 거 보고 좋아 죽다가 풀백 명단 보고 짜증이 났다 뭐 이런 반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입중할 때도 그 트위터에 올라온 반응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오른쪽에 도어티 왼쪽에 데이비스 제발 좀 팔아라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결국에는 그런 혹평들을 본인들이 바꿔놓질 못하더라고요.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부진을 이 경기에서 했습니다. 팀이 한 골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토트넘 수비가 아주 잘했다기보다는 풀럼의 마무리가 좀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풀럼이 크로스 시도를 하면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토트넘 센터백들 산체스도 각성을 하고 오늘 센터백들이 굉장히 많이 걷어냈기에 망정이지
풀백은 진짜 아, 이거 오리아하고 레글론이 나와도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비슷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토트넘은 풀백들의 어떤 클래스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리그에서 우승권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경기를 토트넘 풀백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스퍼스 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언제나처럼 점수가 화끈합니다. 최고점은 8.5점 받은 산체스고요. 손흥민 선수는 요리스, 토비, 알리하고 함께 이제 8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7점 이상인데 선발 명단에서는 유일하게 해리 케인한테만 6점 취하점을 줬어요. 근데 저는 아까 케인이 도어티 데이비스하고 같은 점수 받아가지고 와 이거 속으로 굴욕인데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데이비스나 도어티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먼저 최고점 받은 다빈슨 산체스 볼게요. 아, 평가가 좀 인상적이네. 8.5점 주면서 야 누가 이 친구 몸 안에 있는 스위치를 켰나 봐. 점점 더 자신만만해지고 있어. 이런 평가. 확실히 산체스가 실수가 좀 많았었는데 그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일단 가장 좀 의미가 있고 오신 초에 산체스하고 토비를 주전 센터백 콤비로 무리뉴 감독이 낙점을 했다가 산체스가 부진해가지고 다이한테 기회가 갔잖아요. 근데 다시 산체스한테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스피드도 있고 또 몸싸움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제공권 다툼에서도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수고요. 이런 페이스로 간다면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손흥민 선수 평가 보겠습니다. 와 오늘 스포츠 앱좀 마음에 드는데? 네. 나 오늘 손흥민한테 정말 감명 받았잖아. 네, 이런 평가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러블리한 크로스 올렸다고 하면서 그 앞에 제대로 어떤 그 시간이나 공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블리한 크로스를 올렸다. 이렇게 또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준 거.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케인한테 간 패스, 그리고 이제 골로 연결된 패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활약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하고 수비적인 부분을 두루두루 언급을 다 해줬고요. 반면에 케인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평점도 6점으로 최하점입니다만 밑으로 내려왔을 때몇 차례 좋은 패스가 있었는데 그 패스를 본인이 잘했던 거 말고는 골대 앞에서 평소에 케인이 아니더라. 좋은 기회를 두 차례나 놓쳤어. 참 케인 요즘 이상하긴 합니다. 델리하고 베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케인이 평소처럼만 해줘도 토트넘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무게감이 실릴 수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그래도 자기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 앱이 벤치 멤버 점수를 좀 약간 이상하게 줬는데 모우라한테 좀 많이 박하게 줬고요. 라멜라한테 무려 8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멜라가 물론 뭐 이날 괜찮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후반전 최고의 선수였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후반에 토트넘이 공격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교체 투입된 라멜라가 몇 차례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인상적인 돌파를 보여준 것은 맞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좀 생일날 출전해가지고 그런지 평소보다는 아주 뭐 자신만만한 생일이야 나 생일자야 뭐 이런 건가?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스포츠 너네는 축구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돌파하면 뭐합니까? 패스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돌파해서 다 제끼고 골까지 넣으면 몰라도 기껏 돌파해서 올라와도 이게 패스가 안 되고 뭐 슈팅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자 박수 받고 뭐 그럴 일이긴 해도 8점까지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골도 없고 도움도 기록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멜라 오늘 제가 가장 인정하는 거는 2연속으로 원터치 패스를 해냈다는 겁니다. 제가 라멜라가 농담으로 눈앞에 안개가 껴가지고 시야가 좁아서 패스를 잘 못한다, 원터치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 봤습니다. 2연속으로 원터치 패스를 하는 거. 근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뭐 기대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에서의 모습으로 8점은 전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풋볼 런던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라멜라 7점 줬네요. 이 정도면 나도 납득하지. 8점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 스포츠 앱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풋볼 런던 최고점은 센터백 콤비죠. 산체스하고 알더웨이럴드한테 이제 8점씩 줬습니다. 확실히 산체스 요즘 폼이 좋아요. 다이어가 완전히 밀린 느낌이고 여기 평가도 비슷한 게 이제 센터백들은 잘했는데 풀백들은 개판이야. 맷 도어티하고 벤 데이비스한테 모두 6점씩 줬습니다. 공격진 평점은 생각보다 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손흥민 7, 델리 6, 케인 베일 5점씩.
아니 토트넘 공격 별로 없었으니까 공격수들한테 높은 점수 주는 건 좀 그렇죠. 교체로 들어온 노우라 5점, 라멜라 7점. 재밌는 게 이제 손흥민 평가가 엄청 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수에 걸쳐서 두루 이제 기여한 바가 많다는 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빅찬스 세팅, 또 수비적인 활약 이런 부분들 두루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하고 가레스 베일한테 이제 5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이 올려준 공을 골키퍼한테 갖다 바쳤어. 네, 해리 케인. 두 번에 엄청난 기회를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케인이 지금 뭐랄까 전반기에 정말 도움이면 도움이, 마무리면 마무리, 정말 뭐 전천후 활약을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패턴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매경기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한 거죠.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도 대체로 무난한 평점 받았는데 여기서는 5점 주면서 최근 활약에서 보여줬던 불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뭐 맞는 얘기죠. 베일이 그래도 최근에 어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약간 덜컹거리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좀 델레 알리는 그래도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베일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합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평가가 없이 평점만 있는 스카이 스포츠. 여기는 이제 요리스, 산체스, 토비, 데이비스, 은돈벨레, 호이비에르, 알리, 손흥민, 케인 다 7점씩 줬고요. 야, 케인을 7점을 줬네. 자, 도어티하고 베일한테 6점, 난점 줬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변별력이 없는 그런 평점이네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평가에 대해서 현지의 어떤 여러 매체들이나 팬들의 반응을 보면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게 기본 이상은 늘 해주는 선수다. 늘 기복이 없다. 이런 어떤 신뢰감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폭발력은 약간 최근에 잦아든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팀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하고 기복이 좀 없는 그 꾸준한 어떤 매경기 어느 정도 번뜩이는 장면들을 그래도 한 번씩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많이 쌓여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확실히 이제는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는 걸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번 풀럼전 끝난 이후의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인 그런 시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날 경기했고 일요일날 이제 금토 쉬고 일요일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4시고요.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잘 좀 회복을 해서 팰리스전까지 승리를 하면 3연승 탑4에 좀 더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좀 좋은 경기, 좋은 회복 좀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풀럼전, 현지 반응, 현지 평가, 평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골바.